안녕하세요. 80세대 게이머 김양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90세대 게이머 스키입니다. 자, 오늘 또 스키님을 깜짝 놀랄만하게 할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어떤 게임이죠? 이거 한번 보면 알 텐데, 네. 혹시 알 수도 있어. 혹시 밀리터리 매니아요? 밀리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어? 매니아는 아니죠. 좋아하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오늘 게임은 좀 밀리터리 게임인데. 밀리터리에서 뭔가 협동을 중시하는 저랑 스키님이 일종의 전우가 되는 겁니다. 아, 제가 형을 구하는 시나리오인가요? 아마도 제가 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. 아, 왜냐면 아, 님은 게임을 개 못하시니까. 아, 무슨 소리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시작할 게임은 배트로 시티! 탱크보이가 돼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이 게임 나의 탱크, 너의 탱크, 우리의 탱크를 가지고 적군 탱크를 무찌르면 되는 게임이고, 약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풍자, 이게 우리 기지예요. 아, 예. 지키는 거구나. 기지를 지키면서 적들을 섬멸하면 되는 일종의 디펜스 게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. 근데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지면 세팅을 지원해. 오, 그렇지. 막 만들 수 있어. 와, 재밌겠네. 아니, 아 이거 아이. 초록색이죠? 제가 노란색. 자, 지금 벽돌처럼 보이는 이 벽은 네, 총알을 쏴서 깰 수 있고요. 근데 전략적으로 남기면 좋아. 와, 적군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. 저 오른쪽 위에 남아있는 적이 저 이 총알로 상세가 돼요. 상대 총알 네, 상세 돼요. 뭐가 탔어요? 아니! 뭐야? 아, 이거 아군 칠 수 있어? 아군을 공격하게 되면은, 아군 총알을 맞으면은, 잠시 동안에, 스턴 상태가 됩니다. 아, 이게 협동 게임이구나. 네. 아군은 쏘지 않도록. 이거 못 움직이잖아. 본진을 지켜야지. 뭐 하는 거야, 지금. 별 먹으러 갈게요. 별 먹으면 뭐 좋은 거 없나요? 자, 이렇게. 와, 이거 쉽네. 오케이, 제가 점수 이겼어요, 일단. 내가 이겼는데? 뭐야? 왼쪽이 나요. 아, 참. 이건, 이거. 자, 이 녹색은 숲이죠. 네, 엄폐. 네. 벽은 아닌데. 뭐 생겼는데? 자, 이거는. 뭐야? 죽었어요? 아니,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요, 사람이? 자, 이거를 전체 공격.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죽었네. 죽으면 안 되죠, 근데. 못 하시네. 응? 제가 뽑았어요. 뭐야? 자, 이거 타이머. 멈추기도 하네. 기능이 많네요.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. 사실 뭐 초반은 엄청 쉽기 때문에. 또 절 치시네. 응? 아, 빠릅니다. 아유, 또, 뭐야. 한 방에 안 죽는데. 아니, 본진. 나 죽었다. 큰 탱크는 한 방에 안 죽어. 오케이. 아니, 절 왜 쳐요, 또. 자, 저, 따꿍. 무적 같은데, 딱 봐도? 아니, 나 혼자 다 죽인 것 같은데. 몇 마리 잡지, 지금. 이거 별하니까 빨라. 아이! 이걸 죽어? 여기서 죽는 사람. 지역 마크로 가자. 왼쪽에 마크 맞게. 네. 오른쪽은. 오케이. 그쪽이 상대하는 걸로. 어차피 가운데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. 아, 왜 이렇게 빨라? 아, 뭐야? 뚫렸잖아. 뭐야? 아니, 죄송해요. 탱크 지원. 와, 이거 맞짱 뜨다. 진짜 좋다. 아이고, 지금 먹어. 됐고. 와, 이거 뭐 훔쳐먹기야 이거? 됐고. 이거 뭐 이러면 죽어요. 팀 맞습니까 이거? 아니, 난 적을 쐈는데 적을 쏘는 사이에 고라니가 된 거지. 고라니가. 아, 이렇게 나? 이렇게 된 건가? 이렇게 된 건가? 아니 실수. 아닙니다. 아니, 아
아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. 봐봐, 아 이거 슈퍼플레이 보세요. 슈퍼플레이. 네 예언한다. 이번 스테이지 못 넘기고 그냥 어째 같이 죽을 것 같아. 아 스테이 이게 슈퍼플레이 보세요. 그 치면 똑같아. 아 몸을 맞춰 지켰어. 봐봐. 예언. 아이. 막아야 돼. 아 뭐야? 어이, 어이구, 뭐야? 아, 아니 이게 좀 이슈지 않나 이거는 어?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. 일단 자꾸 아까부터 나 혼자만 플레이하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플레이 길. 자 이제 컨스트럭션 모드로 내가 맵을 하나 만들어봤어. 아, 맵을 만들었다. 아 이거 옛날에는 이런 모드를 어린 나이에는 못 즐기니까 못했는데 그렇죠. 이거 맵 만들고 약간 좀 이 유즈용 느낌으로 재밌는데 이거? 어? 도전 욕구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맵을 하나 만들어봤거든? 저 혼자 깨는 거예요? 어 1인용 어 1인용 이거 어. 깨면 10만원 주는 10만원 10만원? 어 10만원 오케이? 콜? 그냥 깨지 진짜 밸런스 황금 밸런스 맵이야. 내가 진짜 이 이제 서머즈어 밸런스 팀에 걸맞는 황금 밸런스 맞췄거든? 자 어? 쉬운데? 아니 아 이거 아이 안 찐다는 마인드지 이거는. 자 이렇게 해서 총 70스테이지에 이르는 배틀시트의 모든 스테이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허접한 실력으로 말미암아 20스테이지 가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근데 예전에 해본 기회를 하지 않나? 아... 자신있게 덤볐다고 기억하는데 시작할 때 6살? 7살? 에, 그때쯤이니까 뭐 20년 전이네. 지금 실력이 6살, 7살 때 실력도 못하는 얘기야. 아 그렇죠 뭐 그때는 진짜 팔팔했으니까. 오랜만에 그래서 배틀시티 탱크게임 어땠어요? 진짜 이건 해본 게임이고 정말 단순한 게임이라 진짜 쉬워보고 했거든요? 근데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이게.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요즘 게임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. 좀 한번 좀 손 좀 어떻게 좀 어? 컨트롤 실력 좀 향상시켜봐. 어떻게 이거 하는 게임마다 다 못해. 자 그럼 오늘 또 스키니까 제가 배틀시티 고전 게임을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난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바이!